이번엔 지금 막 들어온 속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사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우경 기자, 기각 사유는 뭡니까? 네, 법원이 기각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는 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선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이모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코링크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두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 5천만 원을 출자받았으면서도 74억 5,500만 원을 출자 약정받았다고 금융당국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건 영장 전담 판사는 이 대표의 범죄 전력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지금은 구속을 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최모 대표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은 역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역할 등을 감안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두 장관 관련 수사에 들어간 이후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